헬로 뷰어스. 뷰 오리지널 신데렐라 애투에이엠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신현빈, 네, 배우 문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림으로 답변하는 드로잉 인터뷰입니다. 현빈 씨는 그림을 잘 그리시나요? 저는 그림의 소질이 약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로잉 인터뷰를 통해서 실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뷰 드로잉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재밌겠다. 색깔을 있으니까 쓰게 되네요. 근데 그 되게 그림 자신 없다더니 과감한 그걸 가지고. 아, 생각보다 어렵구나 그림이. 그래도 느낌 있나요? 나쁘지 않아. 고기 불판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복숭아. 대박. 한 번에 알겠어요. 왜 한 번에 알겠는데? 배드민턴이에요, 저는. 이제 운동 배드민턴.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고기 불판이라고 했던 거 약간 납득 가셨죠. 양가적인 그림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건 뭐, 그럼 뭐 같으세요? 이건 콕인데, 배드민턴 콕인데 후추통으로 보이신 거. 아. 약간 토마호크. 토마호크의 배드민턴입니다. 네, 배드민턴이고요. 제가 요즘 배드민턴 많이 빠져서. 복숭아인데 선배님, 네. 이 복숭아는 사실 요즘 물복이 있고 딱복이 있잖아요. 네. 뭐예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복숭아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기 때문에 복숭아는 소중하다. 백두왕도 알겠습니다. 이건 또 제가 자신 있어요? 지고 싶진 않네요, 이건 또. 그러세요? 느낌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다 이거 지금. 저는 말씀을 하세요. 이 작품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현빈 선배님이 했을 때 조금의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도 되게 의외다? 좀 새로운 캐스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생각보다 저희가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보시다시피 유리 구두고요. 네, 여기 다이아가 박혀있고요. 디테일이. 저는 뭐 저도 유리 구두 있고 뭐 호박 있고 시계 새벽 2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블루투스 뭔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아직도 촬영 현장이 생생히 기억이 나고 추억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저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좀 추운 날씨에 촬영을 많이 했는데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드라마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존대를 섞어가면서 하는데 불리할 때는 존댓말을 하고요. 자신 있을 때는 반말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있죠. 저는 딱 이름만 있어요. 전부 어떤 사람이어도 저는 가족도 다 상관없이 이름만 있기 때문에 문상민. 소문이요? 아니 우리 엄마도 이름인데. 그것도 소원한데요? 저 뭐라고 해놨어요? 현빈 누나. 뭘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이거 그리다 보니까 이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숱을 너무 많이 그려놨는데 머리 숱을 질문을 주시니까 이게 윤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해봐요. 웃지만 말고. 죄송해요. 난 죄송하고 눈, 코, 입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제가 굳이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이? 감이라는 생각이... 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님. 네.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드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귀엽잖아. 항상 웃고 있고 왕자님이고 사랑을 가득 주고. 그래서 저는 인간, 저는 사람으로 그리는데 이거 만들기로 가버리죠? 얼굴이 없는데 어디가 사람이에요? 아하. 어쩜 이렇게 과감한지? 한서 팀장님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심쿵이 있습니다. 제가 막 애드립으로 막 할 때 구두가 제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주원이가 슬리퍼를 사다가 신겨주고 뭐 이런 장면에 그런 장면이 주는 설렘 뭔가? 자기 마음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주원이는
우연히 마주친 이런 정도로는 좋아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계속 또 서운해하네. 뭐 국중처럼 뭐 같은 사무실에 있고 뭐 이러면서 좋아지는 감정이 생겼다면 윤서가 그냥 뭐 주원이를 잘 챙겨줬겠죠? 이 어디죠? 계단입니다, 계단. 저 1부 마지막 엔딩이 계단인데 윤서한테 이제 제가 본부장이 되고 나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예쁘고 스팟이 너무 예뻤어요. 뭐였나? 계단. 계단을 다시 그리시는 건가요? 예. 계단 이 장면 있었고요. 저는 놀이동산. 3부 엔딩에 저희가 갔던 놀이동산인데 욕심내다가 밑에는 다 못 그렸어요, 지금. 놀이동산이 또 저희가 이별을 얘기하는 좀 걸맞지 않는 장소일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주는 또 이상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막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맞아요. 그래서 꽃 구경도 가고 아, 꽃 거기 너무 예뻤었는데 되게 많은 데이트를 사실 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짧지만 드라마에 슉슉슉슉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국이 되게 좋아요. 산책하기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카페도 많고요. 저희 안국 한번 마지막에 걸었었잖아요. 맞아요. 2부 엔딩도 안국 그쪽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취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안국 너무 추천합니다. 부산? 부산 너무 좋아요. 저희 부산에서 놀이동산 장면 찍었었는데 부산도 좀 재밌는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머, 우리 같은 사람이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뭐 대기하거나 뭐 촬영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단톡방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들 있고 이건 한윤서 선배님이 분위기 메이커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성민 씨가 되게 친화력이 좋고 사람도 좋아하고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항상? 그런 게 좀 저는 많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였던 것 같습니다. 아, 나 좀 잘 그린 것 같다. 오, 너무 잘 그렸다. 그지? 이건 예영 역할의 김규남 배우입니다. 이 표정은 뭐예요? 이 미소까지는 조금 해줘야 돼요, 김규남이는. AL카드 이제 과외 같은 팀원이었고 가족이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주시고 너무 이 미소가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나를 그려봤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우리 예영 역할 맡은 김유남 배우랑 장희 역할 맡은 이규성 배우 같이 그렸는데 오피스물이고 어떻게 보면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같이 촬영할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세트 촬영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해서 즐겁게 좀 재밌게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와 대박. 너 너무 잘 그렸다. 괜찮았습니까? 저는 뭔가 화면에 제 이름이 있을 때 요즘은 클릭을 많이 해서 보시니까 뭐 보고 싶은 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아 근데 저는 뭉끄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기 때문에 형식을 파괴하고 파괴하겠습니다. 롱런 오래 가고 싶다. 네 꾸준히 이 직업을 오래 하고 싶고 연기를 오래 하고 싶다. 저는 목표입니다, 제. 네. 일단 뭐 해외 팬들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새는 거의 또 실시간으로 많이 반응이 있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겹치네요. 아, 그래? 아 이거예요? 네. 아.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설렘 가득하고 사랑 가득 제 바램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런 반응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려봤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드라마를 보고 계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뭔가 귀엽다. 아 근데 진짜 누나랑 그림을 그리느라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새벽 2시가 될 것 같아요. 시계 너무 뷰 오리지널 신데렐라 2AM도 한번 보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재밌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See you on 뷰.